자, 본문 3 나가겠습니다. 자, turn on your empties. 본문 3.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이때 주어는 바로 이 discovery죠. 발견입니다, 발견. 무엇의 발견? mirror neuron의 발견은,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 강아지가 지금 있어서 좀 으르렁거리게 하세요. proved. 증명하다라는 단어. 증명하였다. 데리아를 잠시만요. 오늘 왜 이러지? 자, 중요한 건요, 그죠? 바로 MT 공감 능력.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natural 자연스러운 인간의 sense 감각입니다. 이거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빈칸 추론으로 얼마나 나올 수 있는 부분. Like 무엇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sight, 시력과 hearing, 청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각이다 라는 그 내용이라는 사실이 이 미러 뉴런의 디스커버리, 발견은 이것을 증명하였다. 이때 볼이 뜻은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지만 접속사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프로브란 단어가 뜻이 뭔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프로브는 뭔가를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자, 그 다음 문장에 justice. justice도 하나 적어놓을까요? just as 뒤에 주어 동사라는 이제 문장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꼭 마치 또는 꼭 뭐뭐 하는 것처럼 꼭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꼭 무엇인 것처럼 주어인 우리가 constantly란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looking around 주위를 돌아보는 것처럼 꼭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데 핵심은 without 무엇보다 없이 자 focus란 말은 집중하다죠. 무엇무엇에 집중하는 것 없이입니다. 역시 여기에 쓰여 있는 이 without이라는 것도 전치사. 뭐뭐 없이.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를 쓸수 없으니까, 그렇죠. 동명사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집중하는 것 없이 주위를 꼭 돌아보는 것처럼. 자, 참고로 focus란 단어는 무엇무엇에 집중하다 할 때는 focus. 그다음에 오늘 사용을 하죠. 무엇에 집중하다. 자, 그래서 뭐 무엇에 집중하는 것처럼 어떠한 specific 구체적인 또는 명확한 뭐 이런 뜻을 쓰이는 거. 어떤 구체적인 어떤 object 물체에 집중하는 것 없이 주위를 꼭 마치 둘러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둘러보는 것처럼, 우리는, 자, empathize. 자, 이 단어 지금 오늘 이거랑 관련된 단어 많죠? 우리 지금 본문 책에 나와 있는 empathy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empathy. 이게 이제 명사. 그 다음에, empathic. empathy라고 나오고, 이게 형용사. 그 다음에, empathize 동사 자, 명사로 공감 능력 공감 상대방의 말을 감정을 이해하는 거 그다음 이거는 이제 형용사로 empathetic 하면은 공감하는 하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empathize는 동사로 사용되죠. 동사로 empathize는 그렇죠. 뭔가를 자, 뭐그 공감하다 하다라는 동사 어쨌든 이 단어의 지금 형태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는 공감을 한다 자 without being conscious 역시 또한번 without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좀 봐야 될 부분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without이라는 우리가 여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무엇을 뭐 의식하다라는 말,
be conscious of. 이게 이제 수고로 무엇을 의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가 지금 이 전치사 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형태는 동명사 형태. 그래서 빙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여기에 빙이 들어가는 이유. 빙, 그 다음에 나머지 거, conscious of. 자, 무엇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 없이.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요. 또 be conscious of, 이 of 또한 전치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다라는 또다시 한번 두 몸 하다라는 동명사를 또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때도 두가 아니고 doing을 적은 겁니다. 동명사.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없이 이란 형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doing so라는 건 과연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앞에서 말하는 자, 무언가를 뭐하는, 그렇죠. empathize. 이거 하는 걸 말합니다. 누군가 말을 공감하는 거.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사용될 때는 동명사로 사용되어야 되니까 이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동명사와 empathizing 이라고 적으시면 정확히 이 doing so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동명사화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 자, 이러한 부분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를 어떤 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는 것이 둘러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공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따로 의식을 하지 않은, 의식 없이 우리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그러한 점을 대디아를 우리가 배운다면 배울 때, 자, 이때 learn의 뜻은 배우다라는 뜻보다는 learn은 물론 배우다 뜻도 있죠. 배우다. 하지만 어떤 사실을 알게 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디아를 알게 될 때, 그런데 이때 이 뜻은 접속사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뒤에 문장 뭐 우리의 친구들이 nervous, 긴장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 뭐 before, 뭐 전에, 오디션 전에, 우리는 어쩌면 imagine, 뭐 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첫 번째, 상상할 수도 있다. 뭐를, 그들의 anxiety, 그러한 불안감들을, 그리고 and 뒤에 try to, a try가 두 번째입니다. 이 1과 2는 병렬이겠죠. 물론 병렬이란 말은 이 try 앞에 may라는 앞이 조동사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불안감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ry to cheer them up, 그들을 자, 힘을 내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 이것도 앞에 한번 한 적이 있는 calm down처럼 calm down과 마찬가지로 cheer up도 보시다시피 이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누군가에게 힘을 뭐 응원하다, 뭐 기분 좋게 해주다는 단어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와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이렇게 단어가 모여서 뜻을 갖게 되는 거 우리가 동사 구동 동사 구라 그래요. 동사 구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cheer up 이런 문장을 쓸 때 앞에서 한 적 있지만 이렇게 목적어는 요 두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썼을 때 우리 지금 책에서는 아쉽게도 댐이 나왔습니다.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가 쓰이는 경우는 그 뒤에 이 마지막에는 쓰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뭘로 바꿨을 때 이거 컴다운 잠깐 지우겠습니다. 명사로 바꿨을 때 이거를 이제 명사로 쓸 때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되겠죠. 이렇게 썼을 때는 our friends. 이렇게 중간에 넣어도 끝에 마지막에도 상관없습니다. 명사일 때는 상관없고 대명사일 때만 마지막에 쓰는 게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막 cheer up them 이러면 이건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요건 정도?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when we see someone begging on the street, 우리가 볼 때입니다. 누군가가 beg란 말은 구걸하죠.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 그 다음에,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이니까 뭐 대신에 단지 walking by 지나가는 것 대신에 우리는 어쩌면 consider 생각해 볼지도 모른다. What is it like?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그것이란 게 뭔데요? To sleep out on a cold winter night. 추운 밤에 sleep out. 밖에서 잔다는 게 무엇과 같은 것인지를 고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leave someone 약간의 돈을 놔두고 갈 수도 있다. 그들을 위해서. 자, 이런 내용인데 내용상은 이거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들 조금 보시면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see라는 지각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런 뒤에 이 begging 부분인데, begging이라는 단어 부분은 지금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인 someone 다음에 사실 이 자리는 beg라는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to가 아니고 to 부정사 아니고 원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지금 begging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가능하고. 백잉이란 것은 현재 분사라 그랬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를 뭐뭐 하는 중이라고 쓰이는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니까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중인 거를 만약에 볼 때. 자, 두 번째는 instead of라는 단어인데, 뭐뭐 대신인데 보시다시피 이 of라는 게 전치사입니다. 우리 오늘 전치사 많이 나오네요. 전치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동사를 못 써요. 그래서 동명사인 walking by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해석은 이렇게 했죠? 그냥 단지 지나가 버리는 것 대신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좀골 때립니다.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우리는요 고려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볼게요. 이 what이라는 게 이때의 what은 의문사예요. 무엇이라고 쓰이는 에서는 의문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나머지 쓰는 거. 이게 지금 무슨 뭐라 불렀죠? 간접 의문이에요. 바로 간접 의문. 근데 해석하려고 봤더니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의문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it는 당연히 뭐겠어요? 주어겠죠?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like는 뭐뭐과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to 부정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자, 여기 부분만 잠깐 내가 적어드릴게요. 자,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consider 뒤에, 자, 여기만 볼까요? what it is like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은 그것은 무엇과 같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it가 바로 가주어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진주어가 뒤에 나와야겠죠? 그 진주어가 여기 나와 있는 to sleep out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바로 이게 진주어입니다. 이게 진주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골 때리는 게 그냥 여기 앞에까지만 딱 놓고 보면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What it is like는 원래는 의문문일 때는 What is it like죠? 원래 그냥 의문문일 때는 What is it like였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간접 의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What 주어 동사 그래서 it is like 되죠. 그것은 무엇과 같은지를 자 앞에 있는 거.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it에 해당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아 뒤에 나와 있는 진주어가 나와 있죠. 무엇이냐? 바로 sleep out. 밖에서 자는 겁니다. 차가운 밤에, 겨울밤에 밖에서 자는 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중요하죠? it가 가주어. 다른 색깔로 표시했네. 가주어 it. 그다음에 나머지가 진주어.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동 end 다음에 그리고 leave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오늘은 너무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이 consider가 1번, leave가 2번. 물론 이 1번과 2번은 병렬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leave 앞에도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may가 we may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차, 추, 추운 겨울밤에 밖에서 잔다는 것이 무엇과 같을지를 컨시더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leave 약간의 돈을 남기고 떠날 수도 있다. 그들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요 뒤쪽 부분 지금 선생님 봤을 때는 이 instead d부터 마지막까지 이거는 서술형 문제를 해도 아주 훌륭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 핵심은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잠깐 정리해드리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현재 분자 쓰는 거. 지각 동사 뒤에 ing 쓰는 부분 나왔고, 두 번째는, 자, instead of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는 거 둘. 세 번째는, 그렇죠? 여기서는 간접 운문. 간접 운문 쓰는데 중요한 건 거기다가 플러스 가주어 it. 그다음에 진주어. 진주어는 투부정사 이하. 요렇게 쓰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병렬. 병렬 구조. 이때 병렬이 되는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consider란 단어와 뒤쪽에는 leave라는 단어가 병렬이라는 거. 요것까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러한 these 작은 conscious act 행동들은 작은 의식적인 행동들은 자, 잠시만요. 아, 우리 강아지가 집에서 볼 테니 자,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자, 당황스럽게. 자, 일단 이러한 의식적인 그러한 그 empty 공감의 행위들은 돕는다, 만드는 것을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돕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걸 돕는다. For everyone, 모두를 위해. 자, 이런 문장 형태고요. 이제 문장에 나와 있는 구식 그 내용상에서는 지금 이 help가 동사인데요. 그럼 주어가 뭐냐라는 내용인데, 주어는요, 이 act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등장하는 맨 처음 나오는 명사입니다. 이그 문장 내에서.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주어가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래서 동사도 역시 복수형 동사를 쓰는 거. 대부분 다이 empty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주어로 착각을 해가지고, 단수 동사를 뒤에 적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어는 바로 이 act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이그 act가 해서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행위야, 행위. 행위들이 되겠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앞에도 this란 단어를 썼죠, this. This는 이러한, 이거와 함께 많이 쓰이는 게 this죠. 차이는 this는 보시다시피 뒤에 복수명사가 쓰일 때, 반면에 this는 뒤에 단수명사가 쓰일 때, 그런 차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의식적인 행위들, 어떤 행위들? 바로 공감의 행위들은 자, 돕는다. 여기서 볼 문법은 자, 이 help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준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와 비슷하게 쓰이는 준사역 동사인데, 준사역 동사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사역 동사처럼 뒤에 이렇게 이 make라는 동사를 두개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준사역이기 때문에 to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넣지 않고 원형 형태로 그냥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to make를 쓰셔도 되고, 지금처럼 빼고 쓰셔도 상관없고.
이건 준사회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거는 이 메이크가 얘가 진짜 이제, 아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역동사 의미가 없네요. 자 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준사역동사 뒤에 또 다른 하나의 원형 부정사가 쓰인다는 거. 투가 없는 원형 형태의 것이. 자 그리고 굳이 또 봐야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이크인데 메이크 뒤에 어떤 목적어가 있죠. 그리고 목적어 뒤에 이걸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이때는 이제 보호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보호가 첫 번째는 happier, 더 행복한이라는 보호가 들어갔고 뒤쪽에는 그죠? and라는 거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는 이거네요. 자, our lives죠. 얘가 목적어겠죠. 이 목적어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는 우리의 our world입니다. our world 이게 두 번째 목적어겠죠. 이 목적어를 그 뒤에는 또 다른 그렇죠. 보호가 또 꾸며주겠죠. 그래서 a better place. 하는 이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보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잘 쓰이는 거. 아, 미안, 선생님 아이가 좀 쫄보여가지고 같이 있어. 아이고, 왜 이러냐, 너왜 이러냐, 갑자기.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보통 집에서 안 만드는데 오늘은 좀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저기 강아지가.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다음 보면 이제 문장 삽입이라는 건이 부분을 이 부분이 들어갈 곳을 찾아서 집어넣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Just as 꼭 뭐뭐처럼 Just as 뒤에 주어 동사가 사용이 되면 자, 뭐뭐 한 것과 같이 뭐뭐 한 것과 같이라고 쓰이는 이런 형태라는 거. 그래서 뒤에 just as 앞에 나온 것처럼 뭐한 것과 같이. 자, 우리가 can close our eyes.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때는 이때의 to는 보시다시피 전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to는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을 눈 감아주다. 이거는 우리가 수고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로. 자, close one's eye to a. 자, 이거는 진짜 눈을 감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한번 넘어가 주다는 뜻입니다. a를 눈 감아주다. 이렇게 넘어가 주다. 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감아주는 것처럼 이란 말이야. 자, 여기에 쓰이는 이제 이 뒷부분. 이때 쓰이는 was은 바로 관계대명사겠죠.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관계대명사하고 자꾸 그 의문사하다고 우리 책에도 여러 번 나오죠. 이거 구별이 잘안 됩니다. 구별을 사실 하기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석을 했을 때 뭐만은 것으로 해석되면 관계대명사. 반면 진짜 무엇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이러한 경우는 이거는 그렇죠. 의문사.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문장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뒤에 부분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는 자, do not want, 원치 않는다. to see, 보는 것을. 근데 뭘 보는 건지 이 뒤에 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잘 알다시피 관계대명사 was은 앞에가 선행사가 있다 없다. 선행사 보시다시피 들어있지 않죠. 필요 없죠. 자, 이러한 부분을 쓰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눈을 감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however가 comma 콤마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해석은 맨 먼저 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그러나 마치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은 것에 대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뭐할수 있다. turn off. 끌수 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문장 삽입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는 볼만한 문법이 이거죠. to 용법입니다. to stress out 또는 to observe in 뭐뭐뭐, 그 다음에 look.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먼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영어에서 to 용법은 기본적으로 너무 뭐뭐 해서, 사실 to 부정사 뒤에 쓰는 이 동사 원형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자, 여기서도 해석을 해보시면, 뭐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너무 observing은 무엇무엇에 몰두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 몰두했을 때, 몰두해서, 자, to look out for others. look out이라는 단어는, look out for는 누군가를 보살피다는 뜻을 쓰겠죠? 그렇죠? look out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ook out for 하시면 누군가를 보살피다. 자, 그럼 다른 사람 보살핀단 말이야, 보살피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니란 뜻이죠. 부정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뭐할 수 없을 때, 돌볼 수 없을 때, 우리의 이 공감 능력이란 것은 goes to sleep, 잠들어 버린다, 그만 결국 꺼져 버린다,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때 좀 봐야 될 부분, 아까 말한 투팅법인데요. 자, 여기 들어있는 단어들부터 혹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스트레스 아웃이란 단어. 자,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 이가 이리가 드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의 뜻이죠. 기억나시죠? PP.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두 번째는 be absorbed in A. 그럼 A에 몰두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뭐 되어 있을 때, 몰두해 있을 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o 뒤에 stress out이 1번, to 뒤에 observed in이 2번, 이 지금 1번과 그리고 2번은 병렬 구조죠. 그렇죠. 둘다 지금 보다시피 PP를 이용해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우리 자신이 너무 몰두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뭐 돌볼 수 없을 때 우리의 그 공감 능력은 goes to sleep, 잠에 빠져든다. 자, 일단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뭐 이것도 투투 용법으로 얼마든지 시험이 나올 수 있겠죠. 투투 용법. 정보 쓰는 거. 그 다음 가겠습니다. When we believe that. 우리가 믿을 때. 이때 대신 당연히 접수사겠죠. 뭐라고 믿을 때? Life. 삶이. A series of란 말은 연속되는 이란 뜻입니다. series of는 연속되는. 연속되는 무엇이라고 믿을 때? 일련되는, 뭐, 연속되는 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삶이 여러 개의 컴페티션은 경쟁이죠. 경쟁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이 경쟁인데, 그 뒤에 대시 나왔습니다. 영어에 대시 나오면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앞에는 컴페티션이라는 이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선행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뒤에? One. 주어, 누군가가 주어, must win,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뭐에서? 뭘 이기는 거야? 그 뒤에 이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목적
목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바꾸면 그렇죠.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앞에 있는 바로 이 competitions 이거를 수식해주는 자,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그러한 경쟁에 일련된 경쟁이라고 믿는다면 자, in order to 라는 단어 동사 원형 쓰면 이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자꾸 이래저래 일이 많네요. 아유, 오늘 막 미안합니다, 선생님. 자, 우리 강아지도 날리고 오늘은 이상한 날이네. 자, in order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자, to in order to survive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 그럼 전체 넣어보면 우리가 믿을 때 뭐라고 삶이라는 게 일련되는 경쟁이라고 믿을 때 어떤 경쟁?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믿을 때 우리는 put empathy 놓는다 이 감정 공감 감정을 공감 능력을 on hold의 상태 그리고 behave 행동한다 selfishly 어떻게 아주 이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도 한번 마무리를 제대로 해볼게요. 자, 요 단어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put 우리가 a on hold 란 말을 쓰겠습니다. put a on hold. hold 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뭔가를 잡다 쥐다 그리고 실제로는 멈추다 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도 a를 보류하다 라는 뜻으로 hold가 그리 사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이런다고 믿을 때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을 on hold, 보류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 selfish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도 단어장에 나와 있겠지만, selfish가 이기적이냐, 이기적으로 라는 부사입니다.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자, 우리는 어쩌면 또 하나 나오죠. do harm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do harm. 미안해. 오늘은 좀 참아줘. 선생님이 좀 이따 학원에 일찍 가서 작업을 좀 하고 싶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집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계속 짖네요. 아유, 당황스럽네. 자, do harm 다음에 to를 적으면 무엇무엇에게 해가 되다야. 해를 끼치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do harm.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게 일단 A가 되겠고 일이 되겠고 또한 ignore 무시하다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못 본 척 할 수도 있다 이 일과 이도 그렇습니다 병렬 구조죠 자 그렇다면 ignore 앞에는 앞에 있는 may와 같은 조동사가 생략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사용이 된다는 거 이 빈칸 추론 이 부분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말 그대로 공감, 상대방을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멈춰버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부분. 자, 여기까지가 본문 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